요즘 너무 다들 조심하잖아요. 그럼. 다들 너무 조심해. 방송 나와서 생방송도 아닌데 조심하고 무슨 얘기 나오면은 뭐 빼달라고 뭐, 그러고 예.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뭐. 승리는 진짜 좀 남자답고 같은 남자 봤을 때 멋이 있어요. 예. 멋있어요. 그리고 매력이 있어요. 아니 근데 있잖아요. 요번에 그 티저를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좀 짓궂은 분들은 야, 그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일 그런 것들을 뭐 약간 좀 뭐 정면 돌파하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예,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네. 오히려. 예, 오히려. 그 가리면 안 된다. 뭐 어차피 네. 가려봤자 사람들 다 궁금해 하니까 그냥 아예 그냥 정면 돌파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때요, 그건? 일단 정말 많은 분들이 네. 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의 한 멤버이고 관심 받고 사랑받는 만큼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알려드려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방송인 토크쇼에도 위험하지만 나왔는데요. 사실 그런 아이돌인데 그런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다는 게 사실 되게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 없었던 일인데 예. 사실 제가 조금 그때 당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예. 그때 제가 실렸던 잡지가 굉장히 되게 유명한 잡지예요. 네. 정말 유명 인사가 아니면은 실리지 못하는 잡지인데 일본에? 네. 정말 웬만한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은 실리지도 않아요. 어. 네, 그런 잡지 일단 제가 실렸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또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네요. 네, 그렇죠. 어떠한 일을 떠나서 그렇죠. 유명하지 않으면 안 실리는 좋은 스케줄이든 나쁜 스케줄이든 어떤 유명하지 않으면 실리지 못하는 잡지. 옛날에 그렇죠. 초난강이 저기 뭐야 술 먹고서 막 그런 거 정도 해야지 실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유명 인사들이 아니면은 실리지 못하는 자체. 예, 예, 그리고요, 그리고요. 그래서 관심 많이 갖고 있구나. 근데 사실 제 생애 첫 스캔들이 제가 연예계 데뷔를 하고 첫 스캔들인데 그게 해외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날지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솔직히 조금 무섭기도 했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다시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비로소 저를 어른으로 생각해주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어른으로 스캔들의 아니야 나 아니라 이 친구가 옛날에 고등학생이었다고 이 친구만 그렇죠. 그냥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제가 몇 년생이냐? 맞아요 90년생이라는 거 있어요 야 너도 이제 뭐 나이 많이 먹었구나 내가 그랬어요 빅뱅이 데뷔하고 이제 7주년 하긴 또 거기다 또 막내잖아요 이미지가 그래서 이제 한참 나이가 어려서 멤버들 맥주 광고할 때 저도 저만 목 짚고 맞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일들로 그랬던 승리가 그랬던 거야? 그랬던 승리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고 다 컸네 이제 어른이 됐구나 생각해서 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리고 젊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의 세계에 어떤 그런 노크를 한 거죠. 호기심이 왕성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사실 네. 팀의 막내죠. 막내. 또 막내니까 네. 왠지 이렇게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늘 막내니까 아이 같고 아니 그래서 소년 같고 제 마음 속에는 사실 그 일 이후로 빅뱅의 리더는 승리다. 반대로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신동엽 형이 아니면 우리 형들이 제 나이 또래였을 때 어떠셨었는지 저는 반대로 신동엽 형 말도 못해. 신동엽도 엄청났잖아요. 말도 못해. 네. 저는 승리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윗길에 있어요. 난 그래서 사실 얘기가 나서 그런데 갑자기 승리가 뜬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얘가 되게 숙면을 취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자고 있구나. 사진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 아니 근데 그 일이 있고 멤버들 반응이나 어때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반응. 정말 멤버들 반응이 정말 나는... 웃겼는데요. 사실 저는 그 잡지에 실린다는 통보를 일주일 전에 받았어요. 그 잡지사에서? 인터넷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잡지가 공장에서 찍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잡지를 무슨 대통령이 와도 못 막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잡지를 찍어서 벌써 다 찍어놨기 때문에. 다 찍어놨기 일주일 때문에. 전에 그 사진이나 이런 걸 보셨나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은 전부 전달받지 못하고 너의 대한 이거? 기사가 실릴 것이다. 왜냐면 굉장히 악명 높은 잡지였기 때문에 되게 무서웠었죠. 아니, 그냥 근데, 통보만 하나요? 예? 네, 통보만?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실린다. 그럼 좋은 일로 실린 게 아니라 나쁜 일? 그러면 뭐 짐작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 잡지에 실리는 게 굉장히 그런
그런 스캔들로 많이 실렸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상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 그쵸. 일인 줄은. 그쵸. 그 수많은 일 중에 그 일일 거라는 줄은.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또 나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멤버들 반응도 궁금해.